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지식탱이들 김승훈이에요. 자, 오늘 제가 조금 특별한 좀 제가 갖고 있는 물건들 좀 자랑을 좀 해보려고 저도 드디어 좀그 하울 컨텐츠를 좀 해보게 됐는데요. 자, 일단은 오늘 제가 보여줄 게 뭐가 있냐면요. 자, 네, 일단 이게 있어요. 좀뭐 눈치채실지는 모르겠지만, 네,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받칠 수 있는 패드겠죠. 자,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살짝 비치네. 자, 어떤 테마인지 뭐 알고 싶으시다면 뭐 네,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. 짜잔. 오타쿠 같대. 아, 막상 보여놓고 내가 웃기네. 네, 아시다시피 그제 유튜브 채널이나 뭐 아프리카 TV 가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뭐 제가 이제 그 리듬 게임 종목 중에서 뭐 이제 그 펌프를 어느 정도 한다는 거는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. 뭐 나름 운동 삼아서 하는 건데. 운동 삼아서 하다가 이제 좀 어떤 곡과 어떤 스텝들이 있는지를 뭐그 제가 계속 촬영을 해서 동영상들을 올리는데, 네, 어쩌다 보니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모으게 됐어요. 마우스 패드들을 많이 모으게 됐는데. 근데 진짜 종류별로 다 있다. 일단 제일 먼저 받았던 게 이게 이거예요. 좀 많이 써서 그런지 이제 굉장히 지금 때가 많이 꼈죠. 때가 많이 꼈는데, 일단은 이거는 여기 WPF 2016, 네, 2016년 WPF 이제 이게 안다미로에서 주최하는 그 세계 국제 대회거든요. 근데 제가 이거를 갔다는 건 아니고 이때 아마 기념으로 만들어진 마우스 패드인가 봐요. 이때 이제 2016년에 WPF를 했던 버전이 여기 네, 펌필업 프라임 1이었어요. 프라임 1 버전이었는데, 예. 참고로 이 패드를 제가 아마 2017년? 그때 지플렉스가 그 개장했던 날, 지플렉스 개장 기념? 그때 이제 2017년에 지플렉스에서 펌필업 최강자전이 있었어요. 그때 제가 이벤트로 이게 당첨이 돼가지고 일상 패드를 받았었고요. 그 다음으로 받았던 장패드가, 아니, 그 다음, 예, 마우스 패드. 근데 이 패드가 집에서 마우스만 딱 받치고 쓰기에는 딱그 크기가 맞아요. 이게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 파우치에는 안 들어가더라고. 노트북 파우치보다 조금 커서 안 들어가고. 자, 그 다음에 받았던 게, 네, 같은 버전의 마우스 패드인데 조금 작은 거. 이거는 이제 노트북에 들어가요. 노트북 파우치에 들어가서 뭐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고요. 자, 이게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받았던 게 이거예요. 이거는 이제 요 밑에 펌필업 LX라고 새로운 그 하드웨어 기계가 이제 보이죠? 그 나름 이거 그 컴퓨터예요. 그래픽카드 GT 1030 달려 있는 그 LX 기계. 예. 그리고 이거는 이제 LX 기계가 나왔던 거를 감안하라면 최소 프라임 2 버전에서 나왔겠죠? 캐릭터들은 솔직히 모르겠어. 이 캐릭터들은 그 뭐냐 Move That Body라는 그 곡에 나오면 그 BJ 나오거든요? 아 물론 그 곡의 BJ 자체는 여태까지 나왔던 펌프 명곡들 썸네일이 다 나와있는 그 곡이긴 한데 어쨌든 예, 프라임 2때 나왔던 거. 자, 그리고 제가 이번에 어린이날 그 이제 경인 지역에서 개최했던 부천에서 개최가 됐었던 그 PNB에서 개최했던 그 PPF, 제가 원래는 그 PPF를 선수로 참가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 허리가 좀안 좋아서 펌프를 쉬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대 구경은 갔거든요. 구경을 가서
이제 그 이벤트에서 제가 퀴즈 한 문제를 맞춰가지고 바로 키보드 마우스 장패드를 받았어요. 키보드 마우스 복합 패드를 쓸수 있는 패드를 받았고,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받았던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요건 재질이 그어왜 떨어지니? 그 재질이 좀 그거예요. 그 재질이 약간 여기에 그 책받침 쓰는 그런 재질하고 좀 다르게 조금 약간 직물? 그 직물 종류인 것 같은데.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자주 그렇진 않지만 제가 가끔 이제 막 마우스 옆에다가 막 그런 음료수 잔 이런 걸 올려놓고 그러면 가끔가다 저도 때가 있어요. 좀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? 그, 뭐, 어쨌든. 자, 이 왼쪽에 새 캐릭터는 아까 나왔던 그 캐릭터. 뭔지 잘 모르겠고요. 어느 곡에 나온 캐릭터인지 솔직히 전잘 모르겠고.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캐릭터, 이게 설탕은 모론인가? 아니면 말고. 그 제가 설탕 암모론 카드가 하나 있는데 펌프 카드가 아니면 말고요.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캐릭터가 그 라그나로크에 나오는 그 캐릭터일 거예요. 이거는 알겠고 그리고 이거 스마일 다이어리 스마일 다이어리에 나오는 그 교복 입은 그 여자 캐리.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, 맨 앞에, 이맨 앞에 둘, 그, 크로스 타임에 나오는 캐릭터.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귀여워하는 캐릭터인데, 예. 딱이 처화장 이러네. 그래서 이두 캐릭터,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인데, 근데 이제 키보드를 한 이쯤에 이제 가리고 마우스를 이쯤에 올려요. 그러면, 키보드 뭐 글씨 쓸 때마다 손 위치가 좀 애매해지긴 하겠는데 뭐 그건 뭐 여러분들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제가 이 장패들 이제 받았으니까 새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. 새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이야기를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. 아, 네. 조금 난잡하긴 한데, 네, 나름 착실하시고요. 지금 제가 쓰는 책상이 이게 컴퓨터용 책상으로 설계된 게 아니에요. 제가 어릴 때부터 썼던 책상이어가지고, 좀 이게 안타깝긴 한데, 그리고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, 사실 이게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뭐좀막선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고, 이거 나중에 한번 싹 정리를 해야 되는데, 지금 정리를 제가 할수 없는 상황인 게 제가 지금 쓰던 데스크탑이 메인보드가 맛이 가셔가지고 지금 안에 그 케이스만 내두고 안에 내부 부품을 싹다 바꿔야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은 임시 방편으로 노트북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답시고 이렇게 지금 이것저것 많이 널려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 새로운 부품을 이제 교체를 하게 되면 아마 그때 한번 책상을 싹다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원래 뭐 그럴 때 청소하는 거죠 뭐. 네,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네, 키보드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니까 네, 그 크로스 타임 사실 제가 빨간 머리 캐릭터를 좀더 귀여워하는데 그 네, 크로스 타임 빨간 캐릭터가 이렇게 키보드에 밑에 가려졌고요. 그 이렇게 마우스를 제가 쓰다가 이제 위치가 일로 갈지 일로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, 그 라그나로크 캐릭터를 네, 가리고 있네요. 뭐 어쨌든 뭐 아쉬운 대로 요 녀석은 네, 보이네요. 네, 뭐 저는 뭐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요. 어쨌든 이번에 그 안다미로 쪽에서 그 PFP PNB 그 동호회를 후원을 해줘가지고 이번에
그 PPF 주최 측에서 뭐 이벤트 상품으로 제가 이번에 경품을 받게 됐는데, 네, 뭐잘 쓰도록 하겠고요. 이번엔 좀 깨끗하게 써봐야죠.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새롭게 언제 제가 부품을 교체를 할지 모르겠지만 좀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품을 교체를 하게 되면, 예, 뭐 그때 가면, 네,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해야죠. 자, 그러면, 네, 오늘 제 펌피더 마우스 패드 자랑 겸 리뷰는 네,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. 저는 다른 컨텐츠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 알았습니다.